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아멘.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주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니 나사모하여
계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넣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64번입니다. 시편 148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널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니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사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니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
주로 활짝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설교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또 믿음이 희미해져서 그 자녀들이 포로가 되고 무너지는 한때는 다 잘 믿었지만 끝까지 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지키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며 일평생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남으로 언약이 희미해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주여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세상 문화에 물들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주여 끝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우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의 시간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제자귀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귀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날마다 나홀로 예배를 통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위기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정 대대로 나타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후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대대로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언약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후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크신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캄보디아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길 소원하는 예비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이를 위해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에 감동되어 그 일을 하려 자원하는 자원들과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쿤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번제와 화목대가 되게 하시고 재앙이 그치고 악신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과 담은 힘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당내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말씀에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캄보디아 지교회와 흩어진 렘넌트,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토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처녀가 되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이수연 집사 생일 감사한금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베서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성경 읽기가 확산되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예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자원해서 드리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물부터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수연 집사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주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외국이나 또 지방에 있는 분들 외에는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아이들이 예배 참석하는 관계로 유아실 여러분 조심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30분에 캄보디아 맞나? 이번 주가 맞나요? 장로님 이번 주가 맞나요? 다음 첫 주 지난 토요일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첫 주 지난 토요일입니다. 첫 주 지난 토요일. 오늘이 첫 주인가?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인 거죠? 이번 주 14일입니까? 아, 그래 14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아니고요. 14일 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4일 날 미리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가끔씩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14일 날 다시 한번 이장로님은 캄보디아와 연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신학생들이 19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19명이면 진짜 그 지역에서 19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번에 올 때라 가면 이제 입학식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답게 저 박사 가운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입학식답게 학교답게 저 박사 가운을 가져가서 그렇게 딱 권위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마음가짐이 그냥 와서 세미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학교구나. 또 제가 아직까지 그 학교에 대한 저의 명칭을 직분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찌되든 간에 제가 설교하니까 이번에는 입학식 때는 박사 가운을 입고 나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기가 학교며 또 이런 권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안 가려고 했는데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가실 분들 신청을 하시면 첫 입학식이니까 좀 사진도 찍어야 될 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목사 안수식도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가실 분들 지금 신청하시면 비행기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함께 가시면 우리가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 갔지. 그렇지 않나요? 마음만 먹으면 뭐까지가 충분히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시면
조직고요. 나홀로 예배와 치유 예배, 성중일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5월 6일부터 유튜브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마치고 오후 예배 조금 텀이 짧잖아요. 그때 성가대원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그걸 한 10분, 20분 정도 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고 좀 그래서 오후 예배를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시 넘으면 뭐 식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오후 예배를 짧게 이 목사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할 줄로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해서 오후 그 성가대 연습을 이제 충실하게 좀 주일 오전에 마치고 연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연습하시고 이래서 성가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찬양대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죠? 자, 제가 오늘 책을 들고 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영주 집사가 제가 전에 줌으로 강의했던 존 로스와 조선 형제들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이게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읽는데 많은 시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책이 그동안 절판되었거든요. 그래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4월 1일 날 나왔다더라고요.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죠? 이 두 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광서원에서 나오세요. 문광서원. 존 로스와 조선 형제들. 우리나라에 성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전이 먼저 들어온 나라다.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왜냐하면 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이요. 이렇게 좋은 책이 지금 사장되어 있다.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4월 1일 날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내용도 두꺼워졌고 책질도 제가 가진 책은 얇거든요. 아주 좀 두꺼워지고 내용도 아주 좀 잘 보충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존 로스와 조선 형제들. 존 로스와 존 로스는 선교사 이름입니다. 존 로스와 조선 형제들 문광 서원 이런 책에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책이고 제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주음으로 제가 한번 이것을 우리 은택도 교회 성경 읽는 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했고 강의도 한번 했죠.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한 책이 지금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입니다. 또 우리 또 만화 좋아하잖아요. 다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화로 나왔지만 수준은 굉장히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아가 상해에 가 있었는데 공부하러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뭐 그래도 뭐 학업은 계속 해나가기를 뜻 한 바를 꼭 이루는 성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5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소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두 지파 반 이들과 싸우는 중에 그 말씀이죠.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요 말씀이 참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앗수르 왕 부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요단 동편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셋 반 지파였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요단에서 본다면, 동편에서 본다면 서편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요단 동편과 서편 지리적으로 가깝지가 않습니다. 자, 이 것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이 먼저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가 된 그 배경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잘 보는 또 꼭 설교해야 될 이유들이 별로 없다고 목회자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이게 보여요.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한번 기회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왜 두 지파 반이 먼저 멸망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다라고 언뜻 말하고 지나갔어요.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번영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저 기념비도 세우고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장이 잘 되어졌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두 지파 반이 자 군사들도 꽤 좋은 그런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자, 군사의 총수는 4만 4,760명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로 본다면 적은 숫자도 아니지만은 그다지 많은 숫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만 4,760명이 싸울 만한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싸울 만한 용사들만이 아니라 싸움에 익숙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군사의 숫자 중요하죠. 그런데 군사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의 수준입니다. 군사는 많은데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거나 군사는 많은데 싸움에 익숙한 군사가 없다면 참 그 지휘자는, 지휘관은 난처할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막 골리앗이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이상한 말을 퍼붓고 있는데 사울에게 군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갈 만한 군사가 없었던 거예요. 군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군사는요, 숫자보다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이게 위기예요. 요즘 좀 중심지나 또 신도시나 큰 건물에 한번 가보세요. 한 건물에 교회가 두 개, 세 개씩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이거는 교회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어요.
자, 오늘 주님의 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갔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많아. 그런데 교인다운 교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믿음 좋은 신실한 교인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요단 동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왔어. 19절 보세요.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소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주로 이스마엘 자손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힘이 없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비하면 힘이 월등히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하나로 뭉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자락 건드려요.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요, 이제 우리 땅을 얻었구나. 우리 땅이 이렇게 좋구나.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먹고 살만하구나. 이제 편안하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 위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들에게 공격해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좀 발 뻗고 살만하면요, 무슨 일이 생겨요. 참, 내가 이제 세상 염려 좀 내려놓고 살만하면 이러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예요. 배웠다고 부모 말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요, 부모를 귀찮게 여겨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귀찮게 여기느냐? 잔소리를 하니까. 귀찮게 여겨요. 지금 뭐 연세가 한 60, 70 넘으신 분들은 걱정이 뭐예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하지 못하면 걱정거리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최고 걱정거리는 자녀 아닙니까? 특별히 믿음 좋은 분들일수록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신앙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다 떠나잖아요. 성도의 삶은요,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은 밥 먹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너무 편안하면 불안하더라고요. 왜요? 또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몰라. 그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참 다행인 것은 두 지파 반의 신앙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연합군을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왜 도와주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사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까? 여러분은 위기가 오면 누구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연합군을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강대국을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 세계에서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원인은 무엇이냐? 22절에 보면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었고 그들의 소리에 따라서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막 짜증나고 귀찮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주저앉지 말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하나님 저들의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요 참 저도 그렇고 우리 교도 그렇고 참 기도가 약화된 시대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기도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계 오면요, 여러분의 인생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에 더 집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복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소리를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1분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마음이 뜨거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 되시도록, 주여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요,
22절 말씀해 보면 좀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슬픈 일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지파 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즉 포로가 되어 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그럼 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멸망을 당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후손들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두 지파 반이 얼마 후에 뭡니까? 그 땅, 하나님이 멸하신 그 땅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했건만.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사야 하나님이 되고 이사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선조 때부터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임을 기억하세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은 은혜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두 지파 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전리품을 얻게 했고 그 땅에 많은 족속들을 사로잡게 했고 큰 승리를 거두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로가 되었습니까?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앗수르 왕 부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앗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여러분 참고적으로 부울과 디글라빌레셀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자, 왜 멸망했습니까? 누구에게 멸망시켰습니까? 앗수르 왕에게 멸망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장은 무슨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시간 지나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느냐. 물론 제가 오래전에 왜 두 지파 반이 먼저 타락을 했고 먼저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퀴즈 내볼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나요? 제가 어떻게 외웠죠? 722586 이렇게 외웠죠.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10년 빨리 멸망했고 포로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기 전에 이미 10년 전에 BC 732년에 이미 불에게 디글라 빌레셀에게 포로를 잡혀갔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빨리 망했냐? 자, 보세요. 제가 지리적인 설명해 볼게요. 이 두 지파 반 주위에는요. 암몬, 모압, 아람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그리고 외적의 침입에 굉장히 취약한 조건들을 뭐 목초지가 많으니까 그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 문화를 쉽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꼭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는 외적의 침입에 취약했기 때문에 또는 이방 문화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많았냐? 맞습니다. 맞지만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분석할 때요. 이 불신자들이 분석하는 것과 신자들이 분석하는 것은 달라요. 이 역사가들이 분석하는 것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분석하는 것은 달라요.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고 또 외적의 침입에 취약했고 이방의 문화에 빨리 흡수된 것이 멸망의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로 그들이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이 이런 외부 환경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그리스도로 멀었어요. 그죠? 이 두 지파 반이 모여 사는 거하고 아홉 지파 반이 모여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거하고 그래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믿음생활 잘한다고 떨어져 있어도요.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생활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들의 신앙의 타락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런 조건들 때문에 망했다고 보지만 성경은 뭡니까? 유일신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쉽게 젖어들었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러한 결과가 왔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했잖아요. 그때는 편안했잖아요.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보세요. 번성했잖아요. 그 땅에 살면서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번성했잖아요. 그 땅에 살면서 그런데 번성할 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버렸냐 말이에요. 번성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물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번성하여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유일신 신앙을 버렸죠. 본토와 떨어져 있었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 유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좀 답답한 이야기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들과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아니 성경 읽기 방송에 와가지고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아, 여기는 성경 읽기 방송을 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여기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딱 성경 읽어야 되고, 인생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뭐 자유주의가 어떻니, 뭐 좌파가 어떻니, 쓸데없는 소리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기 와가지고 뭐 보수가 어떻고, 뭐 좌파가 어떻고,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도대체? 그 정신병자예요, 그거요. 또 한 사람 보세요. 뭐, 이름 누구죠, 그 사람? 서러보니 보세요. 뭐. 이거 읽지 말고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 여기 딱 목사가 성경 읽고 있으면 아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고 읽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 들어가서 마태복음 읽어야 된다고 종말종을 읽어야 된다면서 심판 온다면서 이런 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또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안 합니까? 이 성경 읽는 사람들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중심으로 언제나 따라가서요. 여러분, 성경 한 부분에 빠지면요, 큰 오류를 범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를 보면서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무섭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무섭지. 뭐가 심판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왜 무섭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재림이 할렐루야예요. 이 신앙의 방향을 모르니까 그저 뭐 심판 멸망한다. 뭐 누굴 지금 겁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잘못된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찬송가 349장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구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찌를 때에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총선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야 돼요. 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다라고 지난주에 이 목사가 말했죠? 자, 에스라. 자, 여기는 학자 간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아,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일 것이다. 또 에스라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에스라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포로 귀환 후에 이것을 기록하잖아요. 그 왜 기록했어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에 왜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후대 교육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지금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산발락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괴롭혔잖아요. 잘 보세요. 이 글을 남김으로 에스라가 무엇을 후대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느냐. 봐라.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 두 지파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포로가 되었어. 우리도 포로돼 지금 돌아왔어. 두 지파반이 외적의 침멸받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 자, 우리 지금 산발락과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침입을 받고 있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답은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지파 반이 결국은 포로 잡혀갔어요. 왜 포로 잡혀갔느냐? 신앙의 정체성이 약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 우리 또다시 포로 될 수 있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희미해져 있으면 우리 또 포로 될 수 있어. 그걸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목사는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우리 성도들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처음에 두 지파 반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이 본문을 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본격적으로 예배하자.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집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모두 교회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을 때는 전리품도 없고 대성을 거두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흐려졌을 때, 이 공동체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진 자들이 성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함께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뭡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될 때다. 이 소리를 못 알아들어버리면 결국 포로 된다니까요. 지금 편하게 예수 믿어버리면 결국에는 포로 된다니까요.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대성 거두고 그 땅에 살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편안하게 살만하다 하니까 뭡니까? 이미 포로 되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끝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나홀로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요, 어제 뭐 자전거를 조금 타면서요, 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가 이거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군요. 제가 그렇게 뭔가 끈질기 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리고 저는 나홀로 예배 설교 한번 마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런 생각이 늘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간을 따라서 긴박한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뭔가 다 쓰면요, 그냥 휴, 하나님의 은혜다, 다행이다. 제가 참 방송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 MBC나 KBS나 SBS 방송국에서요, 뭐 원고도 없는데 지금 방송 시작하려고 하면 PD와 모든 스태프들이 불안할 거예요, 안 불안할 거예요? 안 불안하지. 불안하지. 안 불안한 사람 누구예요? 그 보는 사람은 안 불안하지. 왜? 상황을 모르니까. 뭐 여러분은 안 불안하지. 모르니까. 나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송을 더 크게 부르면서 갔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한 것은요, 동참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엉뚱한 것이 다 빠져있는데 그저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예비된 사람들이다. 시작을 잘했으면요, 끝이 좋아야 돼.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시작은 좋았어요. 끝이 형편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지금은 에스라 시대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사명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너를 저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의 한일 나의 한일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야. 결코 나는 결코 나는 등을 돌리지 않으리. 이 사명선이 여러분의 배입니다. 여러분이 탄 배입니다. 어떤 파도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